안녕하세요. 민들레 뮤직 김용수입니다. 제가 그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쳐봤는데 그 요즘 보니까 그 이 미운 사랑을 임영웅이가 부르는데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. 제가 우연히 뭐 유튜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다 보니까 임영웅이가 그 미운 사랑을 진미령이 하고 같이 나와서 부르는 걸 보고 한 몇 년입니까? 한 5년 전쯤에 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미운 사랑을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악보 좀 따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쳐봤습니다.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미운 사랑이 히트를 쳤던 근본 이유가 진미령이가 불러서 더 히트 치지 않았을까. 제가 그때 이제 그 아침마당에서 제가 봤는지 그 진미령 씨가 나와가지고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 노래 참 좋다. 그래서 아 저거는 굉장히 히트 칠 것 같았더만 히트를 쳤습니다. 많이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노사연의 바람도 처음에 그 어느 프로에서 나와서 부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노래가 좋더라고요. 아, 저 노래도 히트 칠 것 같다 하니까 치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그 참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데 가수들이 좋은 노래를 부르면 분명히 그건 히트를 칩니다.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그 좋은 노래를 불러도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묻히는 곡들이 많죠. 저도 그 과거에 작곡을 해놓은 곡들이 참 많습니다. 한 4, 50곡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못 주고 묻혔습니다. 묻혀서 거의 묻혀있죠.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그 곡을 들려주면 참 아깝다 하는 곡들이 있습니다. 혹시 이 방송 보시다가 그런 노래를 한번 해보시고 취입을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뭐 그 주관적인 것보다도 제가 뭡니까 그 작곡 곡을 갖다가 그 지방의 아마추어 가수한테 이야기하면 그 곡을 팔아라 그래요. 그래서 저는 팔지는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했는데 자 앞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 쳤던 엘콘도 팝사 쳤던 그 달라페입니다. 이 달라페. 자, 이 달라페는 지금 그 여러분들 120베이스만 140베이스는 못 보셨죠? 이거는 140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요게 이게 단조가 하나 있어요. 미, 자, 도, 미 반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. 그래서 단조를 만약에 친다면 이렇게 이제 단조를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 반음 내려간 게 이게 이쪽에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더블 톤 챔버고 그 악기가 이제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. 이 낡아서도 이 악기를 그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. 처음에 제가 그 악기 뭐나 그 표현을 해야 됩니까? 그 본격적으로 악기 판매를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악기가 필요해가지고 한두 대씩 이렇게 살 때 이걸 이 악기를 샀는데요. 그 미국에서 그 악기를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샀던 악기입니다.
저기 저 같은 경우는 악기가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악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악기 중에서 한 150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, 악기를. 그러니까 뭐 허지부리 한 거 다 빼고 그냥 쓸만한 악기가 한 150대 있는데, 중고 악기가. 새 악기가 지금 뭐 만들고 있는데, 만들다가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72베이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 해 팔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72베이스가 34건반, 72베이스, 그 다음에 37건반, 96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더라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이야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돌격시라고 주문을 넣으라 하는데 제가 작업이 공갈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고를 좀 빼고 한 2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, 모르겠습니다. 빠르면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양산화 해가지고 좋은 악기를 만들어 내려고 이제 개발은 다 끝나가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만들면 좋은 악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다 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저렴하고 양질의 악기를 공급을 하려고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동안에 그 우리 아들이 실장으로 제 밑에 와가 있으면서 제가 봉급을 많이 주고 1년 동안 개발을 완료를 했죠.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지만 뭐 직장 다니다 연봉 5천 가까이 받았던 아들인데 제가 데리고 와서 안 주면 안 되죠. 그래서 연봉 5천 정도 주고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젊으니까 감각도 좋고 정보도 빠르고 이래가지고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직원들 한 두세 명 정도 그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뭐 수준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기술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.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니까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한 2년을 지금 유예기간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아무리 지금 악기가 잘 만든다 해도요, 1960년대 악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번 시간에서 달라페 이야기했는데, 이 달라페가 그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. 물론 뭐 따라갔죠. 많이 따라갔는데, 그래서 유럽이나 이태리나 미국 쪽에서는 달라페 하면 최고의 악기로 치고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. 여러분들이 상상할 이상으로 비싸게 팔립니다. 그래서 달라페 악기가 몇 대가 있어요, 저한테. 지금 달라페 악기가 지금 3대 있나? 3대 있구나. 3대 있는데 요 제품은 제가 안 팝니다. 그 앞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라고 유혹을 많이 했는데 안 팔았어요. 왜냐하면 이건 워낙 오래됐고 오래된 모델이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고 수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가셔야 되고 옆에 수리를 간단하게 그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져가셔야지, 그렇지 않으면 제가 팔고도 요것도 묻기 때문에 이 좋은 악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고. 연휴도 지나갔고요.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 접어듭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내년 되면은 제가 그 생방 라이브를 하려고 제가 많은 곡들을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곡을 연주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신청곡을 받아가면서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라이브에서 꾸미서 할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한국 생활음악 경북 도지부장으로 있기 때문에
사람을 모으려 하면 모을 수 있어요. 그 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데 이제 그 제가 보조 노래 부른 아마추어 가수 조금 젊은 분 그 뭐라 해도 감각이 좀 있는 분이 보조가 한 분 필요한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노래 잘 부르고 그 아까운 분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제가 그 악기 판매하고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. 잡아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악기를 파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즐기면서 하고 싶어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. 개발은 어차피 자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간혹 보면은 댓글에 그 뭡니까 이 곡을 한번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 한 번씩 보이던데 어떤 곡이라도 괜찮습니다. 뭐 그렇다고 그 뭐 클래식 곡은 안 받겠습니다. 안 받고 뭐 팝이라든지 뭐 다음에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Don't Forget to Remember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Changing Partner, Unchained Melody 뭐 이런 곡을 지금 연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자. 다음에 또 더 좋은 곡으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